느낌 다 빼고. 전혀 없어갖고. 아니 의상이 근데 헤드헌터가 맞아요 그게요? 예, 헤드헌터입니다. 저 웨이터 아니에요. 웨이터 아닙니다. 아니에요? 여러분 헤드헌터예요. 아니 저기 우리 예전에 다녔던 클럽에 민들레 형님이. 형 나 등 들 뻔했어요. 아니, 어릴 적 추억을 줬던 민들레 형님과 꼬마 신랑. 아, 저는 의상을 좀 성의 있게 준비해 주세요. 아니 근데 여기는 마트잖아요. 마트니. 얘 도시어부 아니야? 마트잖아요. 도시어부네. 아니 방수는 뭐야 의상이. 자 이제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방수 핵타임입니다. 시간은 70초고요. 헤드헌터가 정해준 대로 2인씩 함께 이동. 두 분이 알아서 위에서 상의 후 A, B방 각자 골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궤도는 다 알고 있고 궤도가 아니신 분들은 뭐 가방을 다 들어볼 수도 있고 왜냐면 앞에서 누가 옮겼으면 무게가 다를 테니까 혹은 투표권을 찾으실 수 있고. 자 일단 헤드헌터는 그럼 순서를 정해주세요. 일단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예능하고는 다르긴 한데 네.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. 네. 직업별을. 아, 잘한다 잘한다. 좋다 좋다, 좋다. 진짜 프로파일러. 우선은 궤도라면 훔치기에 좋은 직업이 있고요. 예. 두 번째는 자기가 범인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좋은 직업이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 판결을 혼란시켜줄 수 있는 직업이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만약에 궤도 두 분이 서로 짰으면 나누지 않았을까 직업을. 그렇죠. 맞아요. 그리고 맞아요. 빨리 맞아요. 와서 어쨌든 좋은 걸 얻으려고 했겠죠. 근데 추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맨날 표정, 톤으로 추리라니 엉망진창이지. 와 오늘 궤도 무조건 잡혀. 이게 추리야, 이게 추리다. 아 일단 처음에는 뭐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두 명씩 짝지면 되는 거죠. 형 궤도가 아니면 일단 둘은 찢어놔야 돼요. 궤도끼리 붙여놓는 게 낫지. 오히려?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초반에 몰렸던 우리 소민이 먼저 들어가고. 난 좋아. 그리고 지호랑 같이 들어가. 언니랑요? 지호랑 둘이 같이. 그래? 지호랑 같이 둘이 들어가고. 여기 무슨 저기 노림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. 다 있어 생각이. 아, 있어요? 아니면은 형사님하고 좀 프로파일러 우리 그 소장님 그렇지. 두 분의 생각을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. 그래. 연락 물어보고 싶다. 아니 조언을 들어요. 왜냐 내 권한이 아니, 있는 거야. 아니 불통이야 왜 이렇게 불통이에요. 아니 화장실에서는 석호야 나만 믿고 따라가거든. 아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버리나? 아니 이렇게. 석호야 네가 볼 때 누가 범인인 거 같니? 난 아닌 거 같지? 예예. 아 오케이. 선생님 귀찮으신 거야. 와 진짜 영혼 없이. 정확해. 선생님 귀찮아 지금. 역시. 아니 최고의 형사야. 아, 진짜 영혼이 없네.